검사 위의 검사, 정치 검사. 95% 정도의 검사들은 사실은 이런 거하고 관계 없잖아요. 관계 없으니 95% 그냥 욕만 들어먹는 거죠. 5%만 그렇게 하는 거고, 뭐 검사가 2,000명이었는데 2,000명이 전부 다 우병일 수도 없고. 권력과 결탁한 한 무리의 정치 검사들이 대한민국 검찰의 대명사였다는 것을 검찰은 부인할 수 있을까요? 현직에 있을 때는 정치검사로 나타나고, 옷을 벗으면 부패검사로 나타나는 거죠. 윤리의식 수준이 그런 거죠. 이것이 이제 공무원일 때 자기가 공복으로서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봉사자로서의 그 공명정대함이 갖추고 있지 않고, 그 공명정대함이 없기 때문에 옷을 벗으면서 이제 부패에 들어가는 거죠. 검찰 공화국이라 불렸던 박근혜 정부. 있는지도 안 하는 거. 정말 뭐 어렵다. 뭐. 우작심. 검찰 스스로는 물론 국가의 불행까지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독일에서는 검찰이 무슨 사건을 발표하면, 특히 대형 정치권과 연관된 그런 대형 비리 사건 같은 걸 발표하면은 국민들이 자세히 몰라도 검찰이 발표했기 때문에 그 하나만으로 믿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권력증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발표를 하면은 자세히 알지 못하면서도 무조건 안 믿고 봅니다. 촛불 시민들에게 적폐청산 1호로 지목된 검찰. 새 정부 첫 검찰 수장 문무일 검찰총장의 일성은 변화였습니다. 국민의 검찰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저조합니다. 아시다시피 검찰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로 국민들은 정치적 중립성 미흡, 내부 비리, 과잉 수사, 반성하지 않는 자세 등을 꼽고 있습니다. 이제는 검찰의 모습이 바뀐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권력을 독점한 채 정의와 인권, 진실을 유린했던 정치검찰. 더 이상 시간은 검찰의 편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하자는 대로 하면 되죠. 뭐 검찰이 국민들을 받고 있는 불신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투먼치한테 국민들의 말을 한번 따라와 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봐요. 뭐 예를 들면 공수처를 완전히 대해서 검찰의 여러 이론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은 국민들이 못 믿으니까 한번 해보자고 하면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